이어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스퀘어5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교재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웹스퀘어5의 프레임워크 구성도와, 그리고 아키텍처 구조와, 엔진이 구동되는 그런 순서나 스크립트 실행 순서, 그 밖에 웹스퀘어5의 설정 파일, 이러한 부분까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요, 이번 시간에는요, 본 교재만 볼 거는 아니고, 저희 교육 자료인 요 데브팩 자료 중에서 이클립스를 실행한 상태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DB까지 실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인 이클립스만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실행된 순서 중에 이 WRM 프로젝트에 설정된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웹스퀘어5의 프레임워크 구성도 부분, 이 부분들은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부분 보면서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스퀘어5 같은 경우에는요, 웹표준 기반 기술의 UI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UI 쪽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엔진을 통해서요, 여기 문서들을 좀 크게 하고 보시게 되면은, 엔진을 로드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UI적인 어떤 컴포넌트 요소들이나, 그리고 다국어로에 대한 지원, 멀티랭귀지가 다국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이나 CSV 등을 임포트, 엑스포트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 웹스퀘어5의 UI 컴포넌트들, 물론 툴을 통해서도 볼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정리된 문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다양한 컴포넌트들, 약한 80여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본 교육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내려보면 아래쪽에 보면은 사용자 기반 기술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 팝업에 대해서도 뭐 레이어 팝업이나 윈도우 팝업이나 아니면 테이블 형태의 표현이나 그리드 형태의 표현이나 그리고 멀티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이나 그리고 메시지를 처리해주는 기능들 이와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실행 스튜디오를 보면서 요소를 보시게 되면 뭐 디자인 템 소스 탭 프리뷰 이런 것들은 뭐 기본 교육 때 나오는 부분들이죠. 이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툴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하는 문서는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문서를 통해서 웹스퀘어5의 구성 요소들 계략적으로 언급해 드린 것뿐입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부분들은요. 이건 기본 교육 때도 많이 보던 문서죠. 저희 웹스퀘어5는요. 이제 웹표준을 준수하는 UI 개발 도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웹표준 환경에서는 다 동작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접속 기기에는 상관없죠. 뭐 PC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나 이런 기기에도 상관없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5대 브라우저를 다 지원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웹스퀘어라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제 웹스퀘어가 웹표준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웹표준을 준수하는 UI 개발 도구이기 때문에 접속기기, 접속 브라우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모바일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접속하는 기준은 모바일 웹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웹 기준. 모바일 앱으로 앱 빌드를 따로 해야 되면은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모바일용 제품인 W매트릭스 포 모바일이라는 제품군이 따로 있다.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과 서버 단 연계를 통해서 화면 구성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오후 시간에 설치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보는데, 우리 로컬에는 와스밖에 없으니까 와스 기준에다가 정의하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웹서버, 와스 서버 나눠져 있으면은 정적인 리소스는 웹서버에, 동적인 리소스는 와스 서버에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것들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죠. 이와 같은 구조들, 기본적인 구조 파악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엔진이 로드되는 순서, 이 스텝별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요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 중에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지금 보고 있는 문서는 다시 한번 채팅창에 써드립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볼 게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엔진이 구동되는 순서, 스텝별로 찍히는 이런 부분들 한번 띄워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뭐 브라우저 하나만 제가 열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롬이 좀 익숙해서요. 크롬으로 한번 실행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요. 뭐 웹스퀘어로 구성된 샘플화면 이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것도 채팅창을 통해서 입력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뒤에 주소는 다 따라옵니다. 이와 같이 입력하고 보시게 되면은 웹스퀘어 이제 기본 교육 때 활용하고 있는 그 WR 사이트가 이제 이그젠플 사이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기본 교육할 때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실행된 웹스퀘어 화면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이러한 디버그 메뉴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서 로그를 한번 보실까요? 자, 로그 보기를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웹스퀘어 엔진이 구동되는 스텝이 찍힙니다. 여기 보시면 스텝 1번 이렇게 보이시죠? 조금 크게 하고 볼게요. 엔진이 로드되어 있습니다. 2번, 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보이죠? 그리고 3번, 4번, 각각의 기능들이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로그를 보게 되면 정상적인 로그라면 각각의 기동되는 그런 스텝별 로그가 다 찍혀요. 이렇게. 다 찍히고 나서 10번이 마지막이거든요. 10번 찍히고 나서 각각의 1번부터 10번까지의 순서가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런 게다 밀리세컨드 단위입니다. 금방금방 거의 로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채 1초가 다안 걸리게끔 로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스텝별로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먼저 이러한 로그들이 어디서 확인되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로그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문서를 통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텝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보셨죠? 실행되고 있는 환경에서 엔진 로드와 로드가 끝나고, 밖에 XML이나 CSS가 로드되고, 그다음 웹스퀘어에 오브젝트가 생겨나고 그 밖에 JS들이 로드가 되고 그다음 HTML로 렌더링 되고 그다음에 이벤트 조건들이 먹히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에 해당하는 자원들 그리고 JS 자원들 이렇게 로드가 되고 나서 그리고 온페이지 로드라고 해서 각 화면별로 이제 화면 로드가 끝났을 때 최초로 실행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이니 탐수와 같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 실행되고 그다음에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해서 모든 로드가 다 끝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처리할 로직이 있다면 이 마지막 스텝에서 제공되어진다. 이런 순서대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식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 보실 때는 아까 보셨던 실행된 웹 브라우저에서 이 로그 보기를 보면 나와요. 이 부분. 실행된 웹스퀘어 화면에서 컨트롤 마우스 우클릭 누르고 뭐 다른 뭐 기능들도 있지만 이러한 기능을 보실 때는 로그 보기를 보면은 이 스텝별로의 기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에러가 나면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났다라는 에러 표시가 같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정상이니까 에러에 대한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요 문서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그 로그창에서 확인했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떠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텝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각각의 소요되는 시간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웹스퀘어 개별 페이지의 오류 내용은요. 스텝 8번에서 나와요. 이 부분. 그래서 내가 작성한 페이지 1번부터 7번까지는 공통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8번에서 이제 개별 페이지에 대한 오류가 있으면은 이 스텝 8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은 오류가 없으니까 뭐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는 오류가 나는 예시를 하나 써드렸죠? 이 페이지는 뭔지 몰라도
자세히 보시면은 input 1이라는 객체가 없나 봐요. 좀더 크게 할까요? 여기 input 1이라는 객체가 없나 봐요. 그래서 정의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뭐 이런 예제로 하나 이렇게 올려둔 건데요. 개별 페이지에서 에러가 날 때는 스텝 8번에서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오류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텝 10번을 통해서는요, 각 스텝별 로드되는 시간을 보실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해드리고 있죠. 자, 이런 것들 참조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이 구동되는 스텝별 순서나 이런 부분들은 이 교재를 참조를 해서 확인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웹스퀘어 5가 이제 실행되는 상세 어떤 실행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스크립트 실행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웹스퀘어 페이지가요, 단일 페이지만 로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까 예시를 통해서 봤듯이요, 얘도 지금 딱 봤을 때 메인 화면이 있죠, 이렇게. 메인 화면이 있고, 사이드 메뉴가 빠지죠. 얘는 좀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서브 화면이 태평태로만 열리죠. 이런 식으로. 태평태로만 열려가지고 지금 좀 단순하게 돼 있는데, 이 구조관이 좀더 복잡하게 가져간다면 이 메뉴를 구성하는 부분이 사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탑 쪽에도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바텀에 해당하는 영역이 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안에 서브 페이지도 영역이 나누어서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성을 가졌을 때 어떤 순서대로 웹스퀘어의 화면들이 로드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본 교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페이지들이 여러 개 중첩된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메인 화면이 하나 크게 있고요. 이큰 메인 화면 안에 개별 서브 화면이 큰게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W 프레임 1이라고 2하고 두 개의 서브 페이지가 있어요. 그 서브 페이지 안에서 또 다른 두 개의 서브 페이지가 각각 있는 구조예요. 즉, 3중으로 중첩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중첩된 구조에서 스크립트가 그럼 어떤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려면요, 먼저 제공해야 되는 웹스퀘어의 공통 기능을 한번 봐야 돼요. 자, 웹스퀘어에서는요, 개별 페이지마다, 이건 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개별 페이지 하나만 제가 열어볼게요. 아무거나 하나만 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할 때는 이 WRM 쪽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그냥 볼 거예요, 이 부분. 굳이 와스 실행해가지고 화면 실행하고 거기까지는 안 보더라도 소스를 확인할 때는 이쪽에서 소스를 거의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WRM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스크립트 부분을 보게 되면요. 웹스퀘어의 페이지들은요, 최초에 실행하는 부분이 이 온페이지 로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수행하기에 앞서서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온페이지 로드 실행하기 직전에 수행하는 이니 함수가 있고, 그리고 온페이지 로드가 끝난 다음에 수행하는 포스트 함수가 있어요. 그런 걸 어디서 정의하냐면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할 텐데, 이 웹스퀘어 컨피규어라는 데 보시게 되면은, 이 설정하는 파일인 클라이언트 컨피그에 있습니다. 이 부분. 요거를 열어볼게요. 다른 부분들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우선은 열어보신 다음에 여러 탭들이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 여러 탭이 있는데 우선은 JS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보자고요. 먼저 보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공통으로 사용할 모듈을 요 익스터널 쪽에서 참조를 합니다. 요두 개의 파일은 공통으로 참조되는 모든 페이지에서 참조되는 JS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그 위쪽을 보면 이 이니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각 개별 페이지의 온페이지 로드가 수행하기 바로 직전에 수행할 로직이 있으면 모든 페이지에 다 적용이 돼요. 이 부분이. 이 이니스크립트가. 사용할 때는 얘를 true로 바꿔놓고 사용을 하면 돼요. 자, 포스트스크립트 여기선 적용은 안 됐죠. 만약에 있으면요, 포스트스크립트도 이니스크립트와 마찬가지로 모든 페이지에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얘는 온페이지 로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니스크립트는 먼저 수행, 포스트스크립트는 나중에 수행이에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크립트가 도는 게 단순히 온페이지 로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공통으로 적용되어 있는 이쪽에 이 이니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포스트 스크립트, 요거의 순서까지 같이 보게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 써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 과정은 공통개발자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통개발을 이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통소스들 보면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로드가 되는데, 자, 메인부터 W 프레임이 중첩이 돼 있을 때는요, 순서를 기억을 하실 때, 우선 먼저 봐야 될 거는 이 이니스크립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로드도 각 페이지마다 다 적용이 될거 아니에요. 적용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도식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니스크립트와 포스트스크립트는 저 구성되는 부분이 이제 수행되는 순서가 달라요. 이니스크립트는 홈페이지 로드처럼 똑같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겉에 감싸고 있는 메인부터 수행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좌우로 돼 있으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순서로 차례대로 적용되는 게 이니스크립트와 홈페이지 로드예요. 근데 반면에 포스트스크립트 얘네들이 다 끝나고 수행한다 그랬죠? 얘네들이 수행되는 순서는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찾아 들어가죠.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식도를 설명으로 써놓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초로 먼저 이 JS에 대해서 뭔가 다 해줄 부분들을 쳐다보게 되면은 외부에서 먼저 인포트하고 있는 JS부터 로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한 다음에, 그런 다음 이니스크립트부터 먼저 도는 거죠. 홈페이지 로드 수행 직전에 돌아야 되니까 이니스크립트가 돌고, 그 다음 각 개별에 대한 홈페이지 로드 함수들이 같은 순서로 쭉 도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포스트 스크립트를 돌 때는요, 안쪽에서 바깥쪽 순서로 실행되고 있다. 이 스텝을 기억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순차적으로 돌 때, 홈페이지 로드는 알겠는데, 이 이니스크립트와 포스트스크립트가 도는 시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신다면, 요 도는 도식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물론 이니스크립트, 포스트스크립트 안 쓰면 상관없어요. 특히 뭐 이니스크립트는 좀 많이 쓰는데, 포스트스크립트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스크립트를 활용을 안 하실 때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알고 있던 순서대로 가니까. 그러나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포스트스크립트의 순서는 역방향이다. 요 정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설정 파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와 같은 설정을 하는 설정 파일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총 제가 3개를 볼 겁니다. 사실 이 설정 파일은 처음에 보이는 config랑 websecure.xml 두 개예요. 이 websecure.html은 실행과 관련된 요소인데 그냥 설정 파일에 같이 카테고리를 넣었습니다. 하나씩 좀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주된 내용은 이 설정 파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설정 파일은 어디 있냐면요. 오후에 저랑 같이 웹스퀘어 프로젝트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 보시는데 이쪽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자, 완성된 프로젝트들 한번 쫙 볼게요. 이 WRM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마스 구성이 되어 있고 프레임워크 연계도 되어 있는 메이븐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이 좀더 복잡합니다. 자, 그래도요. 위쪽에 있는 WR이나 KMS나 가이드는 웹스퀘어만 구성된 부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차이점 오후에 제가 만들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근데 개별적으로 웹루트는 다 지금 웹 컨텐츠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웹 컨텐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UI 구성은 웹 컨텐츠 하위에 다 있는 게 맞아요. 다 맞는데 별도의 하나의 폴더가 다 보일 겁니다. 그게 컨피그예요. 컨피그 폴더가 웹스퀘어 프로젝트도 보이고, 요 WRM 프로젝트 메이븐으로 구성했는데도 보입니다. 이쪽이 바로 설정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클라이언트.config라는 게 있고, 서버.config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config는요, 전반적인 웹스퀘어의 UI, 클라이언트 쪽 설정을 담당해요. 자, 더블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방금 전에 JS 쪽에서 확인을 했듯이 이건 JS 이외에도요. 뭐 UI UX를 눌러보면은 뭐 사용되는 CSS에 대한 요소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설정, 오버뷰나 커먼에 대한 설정이나 개발에 관련한 설정이나 여러 설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웹스퀘어의 기본 컨피그를 담당하는 클라이언트.컨피그예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잘안 보일 것 같은 내용들은 제가 확대를 해가면서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client.config는요, 사실 얘 위치는요, 여기 보시면, 얘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링크가 걸려 있어요. 즉, 얘는 링크 걸린 파일이에요. 실제 위치는 어디 있냐면요, 웹스퀘어 구성 요소 중에요, 이 웹루트 하이에 보면 항상 웹스퀘어 폴더가 있습니다. 요 폴더에 보게 되면은 config.xml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파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웹스퀘어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config.xml의 내용들을 지금 이쪽에서 링크 걸면서 공통으로 볼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SP4 버전에는 이 기능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 이전 버전까지는. 네, SP5로 오면서 이 컨피그에 대한 설정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 걸어서 설정 파일만 따로 관리하는 디렉토리를 만든 겁니다. 그게 웹스퀘어 컨피그예요. 물론 여기서 봐도 돼요. 이거 열어도 똑같습니다. 내용. 왜냐하면 링크 보는 거니까. 근데 이쪽에서 굳이 보지 말고 설정 파일은 웹스퀘어 컨피그에서 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실제 파일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전반적인 웹스퀘어의 모든 설정들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버뷰 탭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WPAG이라는 거는 SP5부터 지금 추가된 기능이죠. 이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웹스퀘어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이러한 XML 페이지들이 SP5는 JS로 변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기본 교육 때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모든 설정이 WPAG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WPAG이 빌드되는 위치까지 여기서 포함시켜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Common Path 관련한 것들은요, 이제 WPAG 변환할 때 JS 쪽도 같이 치환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다 설정해 놓고 WPAG으로 변환된 JS로 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를 등록하여 사용할 때, 이쪽 경로로 참조할 때 여기다가 등록해서 사용을 한다.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챕터의 WPAG은요, 여기 있는 WPAG과 관련된 모든 설정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파일을 보니까 설명들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무슨 기능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스트릭트 모드와 관련된 설정들, 이런 것들 다음 시간, 점심 먹고 나서 좀더볼 거예요. 어떤 설정들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얘네들은요, W 프레임으로 사용을 할 때, 혹은 탭으로 사용을 할 때, 개별 영역에 대해서 내 페이지 안에 있는 객체는 내 페이지 안에서 찾고 부모 페이지 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 거는 설정들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후에 할 거예요. 지금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외에 대한 메모리 설정이나 프로세스 창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날짜와 관련된 부분에서 날짜를 사용하는 범위까지 지정하는 부분들 뭐 이런 설정들이 오버뷰 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다국어 설정과 관련된 내용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커먼 쪽을 가시게 되면요. 이쪽은 아직 지금 제대로 추가한 게 없어요. 자, 앞으로는요. 이제 웹스퀘어 5를 쓸때요 버전에서요. 우리가 공통함수로 관리하는 JS들 있죠. 이런 JS. 예를 들면 커먼 글로벌이나 스코프나 이렇게 공통으로 관리하는 JS들 이렇게 JS로 쓰지 말고 웹스퀘어 페이지로 한번 써보자. 이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웹스퀘어 페이지로 만들어서 공통함수도 웹스퀘어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임포트를 시켜보자.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넣어놓은 부분이 이제 위쪽에 있는 프로젝트 UDC라는 부분이에요. 제일 먼저 보이는. 프로젝트 UDC가 그런 개념입니다. 공통함수를 쓸만한 것들을 화면으로 만들어서 한번 관리를 해보자. 이런 부분인데 아직 좀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현재는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고 아마 차기 버전에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적용된 부분 없고 MSA는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데 얘는 프로젝트가 만약에 리소스가 되게 많아요. 업무별로. 뭐 차세대급으로 하는데 이게 업무 파트별로 소스가 2,000개, 3,000개 막 그래요. 엄청 많은데 그 페이지를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관리하면은 너무 메모리 부하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업무 단위로 쪼갠 다음에 통합할 때 이용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MS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좀 완성된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검토가 다 끝나고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정확히 적용되는 시점에서 다시금 교육할 때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적용된 부분이 아직은 좀 구현 단계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현재는 지금 뭐, 기능은 올려놨지만 아직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차기 버전에서는 출시가 돼서 제가 설명을 그때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UDC는요, 요거는 뭐, 파일 업로드하는 UDC를 하나 만들어 놨나 봐요. 요 경로에 가보시면 아마 UDC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얘 UDC 자체로 이제 이 상태의 화면 구성 자체를 하나의 컴포넌트화 시켜서 사용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이 UDC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다음 버전에서는 이렇게 여러 컴포넌트를 복합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특정 하나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기능 확장에 대한 EXC도 곧 추가될 예정이다. 뭐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커먼 쪽은 지금 아직 완성된 단계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UDC 빼놓고는 그래서 적용된 부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기능이 완료가 되면 마찬가지로 다음번 교육할 때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DEV 쪽은 이제 개발 디버깅과 관련된 요소들로 보시면 되고,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확장을 시켜드리면서 좀 보면 되는데, 이제 콘솔을 찍는 부분이나 디버깅을 처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여기 설명을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개발 설정하실 때 공통 개발자라면 이런 것들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공통 개발자가 많이 쓰는 게이 JS하고 UX입니다. 이두 부분. 이 JS는요, 공통으로 사용할 JS 파일. 여기 설정할 부분 있으면 엔진 모듈에 추가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두 부분. 여기 부분이요. 이쪽 부분에서 add를 통해서 새로 추가할 수 있고, edit로 수정할 수도 있고, remove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은 기능 UI, UX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early import list가 보이죠? 이쪽을 통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CSS 추가, 삭제, 편집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CSS나 JS에 대한 자원 관리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앞으로는 이제 차기 버전에서 이 JS 같은 경우에는 웹스퀘어 화면으로 구성을 해서 여기 커먼에 프로젝트 UDC 한번 등록을 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바뀌려고 해요. 근데 아직은 적용되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아 뭐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아직은 쓰지는 못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옆에 나오는 컴과 관련된 것들은요, 이제 우리가 통신을 할때 서브미션을 이용을 하잖아요. 이 서브미션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들이라고 쭉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적용된 내용들 옆에 설명을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리스트나 데이터 맵에 대한 전반적인 설정들인데 크게 바꾸실 내용은 없을 거예요. 거의 디폴트로 사용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은요, 캐시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보이죠? 이런 부분에서 아마 바꾸는 부분은 개발 서버 적용이냐, 운영 서버 적용이냐, 이 부분만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즉 개발 서버나 로컬에서 개발을 하실 때에는 캐시가 이게 계속 남아 있으면은 변경된 부분이 잘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디폴트가 노캐시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 노캐시로 돼 있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요, 개발 서버나 이제 개인 로컬에서 사용할 때는 노캐시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수정된 부분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잖아요. 캐시가 쌓이면은 이게 수정된 부분이 바로바로 반영이 좀안 되니까. 근데 운영 서버에서는 자주 수정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캐싱 처리를 해줘야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빠르겠죠. 그래서 운영 서버로 갈 때는 운영 서버에서 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캐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운영하고 개발이나 로컬하고는 요 설정하는 게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개발자분들 그런 것들 이용해 주시면 되고, 옆에 있는 not recommend 뭐 추천하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뭐 바꾸지도 마시고 그냥 내비두시면 되고 건너뛰세요. 자, 그다음에 컨피그 전용에서 개별 컨피그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들 있죠.
개별 컴포넌트에 대한 전반적인 공통 설정 여기서 다 담당합니다. 간혹 물어보세요. 특히 그리드뷰 관련해가지고. 그리드뷰 우리가 선택할 때 나오는 색상들 있죠? 기본으로 적용되는 색상 같은 것들. 쭉 내려보면은, 지금 좀 내리고 있죠? 뭐 선택했을 때 컬러 같은 걸 여기서 다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개별 페이지에서 설정하지 않은 내용들은 요 컴피그 전용에 있는 요속성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화면에서 다른 값을 주면은 화면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근데 화면에서 값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컴피그 전용 이쪽 부분의 속성을 다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공통으로 설정 같은 거 맞춰줄 때는 여기 부분에서 같이 맞춰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디프리케이트 부분은 말 그대로 디프리케이트 된 거예요. 지금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고칠 부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굳이 그냥 참조만 하시되 이쪽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따로 바꾸실 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not recommend나 deprecate 부분은 뭐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뭐 나머지 부분 특히 JS와 UI, UX 그리고 캐싱과 관련된 부분들 요 정도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수행하는데 공통으로 고쳐줘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소스 탭에서 나오거든요. 이 소스 탭을 보게 되면은 완성된 XML 파일의 형태로 여기서 다 보여요. 근데 이전 버전까지 웹스퀘어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 버전까지는 이렇게만 보였어요. 이 소스 탭 XML로만. 그래서 여기서 직접 고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설명도 제대로 안써 있고 확인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와 같이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서 설명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방법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뀌어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 컴피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쪽이 사실은 고칠 부분이 사실 많아요. 우리 공통 개발자가 제일 많이 고쳐줘야 되는 부분, 제일 많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 이거를 단위화면 개발자가 관리할 수는 없겠죠. 전반적인 처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통 개발자가 꼭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음 시간, 점심시간 이후에 제가 설명할 겁니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websecure.xml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프로젝트에서 여기 client.config.xml 밑에 보면은 server.config.xml 보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면은 얘는 내용이 좀 적어요. 전반적인 오버뷰 설정에서 뭐 인코딩과 관련된 부분들, 엔진과 관련된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과 관련된 요소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일 사이즈나 뭐 이런 부분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확장자에 대한 제어 같은 것도 뭐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 내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엑셀과 관련된 옵션, 그리고 저희가 엑셀만 업로드 다운로드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CSV 형태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CSV와 관련된 그러한 설정들 보실 수 있고 I18N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다국어 설정이에요 다국어 설정 웹스퀘어는 이제 클라이언트 다국어를 설정할 수 있고 서버 다국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서버 다국어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서버 다국어 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싶으면 고급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고급 교육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소스 탭을 보면 얘도 완성된 XML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 확대시켰던 걸 축소시키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XML 탭, 소스 탭에서는요, 완성된 XML 태그로 보여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XML로만 제공을 했었는데, 얘도 설명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이 오버뷰, 업로드, 엑셀, CSV, I18N으로 구분되어서 설명과 함께 단계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시면은 링크가 걸려 있어요. server.config.xml.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처럼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죠. 그럼 원본 파일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클라이언트는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웹스퀘어 리소스 안에 있는 config.xml. 얘라 그랬죠. 이 녀석이에요. 자, 근데 서버는 어디냐면요. 확인을 어디서 해주냐면요. 서버 선택하시고, 요 파일 선택하고, 잠깐 축소시킨 다음에 마저 설명드릴게요.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면은 요 프로퍼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프로퍼티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실제 위치가 나와요. 여기. 로케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실제 위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위치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 디렉토리를 통해서. 웹스퀘어 홈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압축을 해제한 경로에서 보시게 되면요. 우리 워크스페이스 안에 보면은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후 시간에 제가 설치와 관련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웹스퀘어 언더바 홈은 되게 중요해요. 이 안에서 웹스퀘어 라이센스를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은 라이센스 체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가 꼭 있어야 돼요.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이 부분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이 설정을 해주는 게이 컴피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컴피그 부분에 웹스퀘어.xml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파일이 지금 보고 계시는 툴에서 보고 있는 이 서버 컴피그.xml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이 실행된 이클립스에서 못 봤어요. 못 봤던 내용인데, 현재는 연결을 통해서 링크를 걸어가지고 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적용을 해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별도로 따로 열어가지고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 같이 관리를 하자라고 해서 이 서버 컨피그 쪽을 이제 설정을 맞춰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설정하는 건 이따 오후에 설치할 때 같이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 같이 관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클라이언트 쪽, 아래쪽은 서버에 대한 쪽. 차이점이 있다면 이 클라이언트는요, 무언가 수정을 하시잖아요. 그럼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기 위해서 지금 접속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만 리프레시하면 바로 반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클라이언트 쪽이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 서버 쪽 관련해서는요, 서버 설정과 맞물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변경이 되면, 혹은 이 파일이나 아까 봤던 라이센스가 변경이 되면, 반드시 적용된 와스는 리부팅 하셔야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적용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 부분 명시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종료하도록 점심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게 웹스퀘어.html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은 사실 설정 파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웹스퀘어 엔진을 구동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열려진 건좀 닫고요. 어디 있느냐? 우리 웹스퀘어 리소스를 한번 볼게요. 이쪽. 리소스 안에 보면은 여러 리소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웹스퀘어.html이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별 내용 없어요. 별 내용 없는데 얘가 왜 중요하냐? 얘가 웹스퀘어 엔진을 실행시켜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소스 중에 여기 있는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지우시면 안 돼요. 다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리소스들은. 그중에서 웹스퀘어.html을 통해서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가 크니까 확대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 보면은 이 WQ라는 게 뭐냐면은 웹스퀘어 엔진이에요. 엔진. 엔진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내려받으세요라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웹스퀘어 엔진을 내려받고, 그다음 app.js를 포함하고 있죠. 같은 디렉토리에 있나 봐요. 보니까 여기 있네요. app.js. 요거를 보게 되면, 이 안에서요, 웹스퀘어 엔진, 여기서 내려받았잖아요. 내려받은 거를 여기서 실행해 주세요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웹스퀘어 엔진이 구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설정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웹스퀘어를 실행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리소스들을 뭔지 모르는데 그냥 막 지우시면 안 되겠죠? 하는 역할들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엔진이 구동되고 나서 공통적으로 뭔가 적용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app.js에서. 여기서는 뭐 랭귀지 코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뭔가 설정하는 것 같아요. WRM에서는. 근데 시스템마다 이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엔진이 로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처리에 대한 로직이 있으면은 여기 아래쪽에다가 작성을 한다.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고 필수적인 요소예요. 웹스퀘어.html을 통해서 지금 구동할 때그 부분.
웹스퀘어.html은요, 변경을 해서 서블릿 형태인 뭐 JSP 형태로 변경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 구조만 유지하고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그리고 SP5로 오면서 WPAC이 정의가 됐죠? 그래서 얘를 통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일 크기를 감소시키고 로딩 시간을 감소시키고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드는 요 WPAC SP5부터는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다. 저희 웹스퀘어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UI 툴들이 이렇게 JS 형태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들 많이들 활용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뭐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설정에 대한 설명들 아까 언급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우리 쉬었다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는 공통 기능 개발과 관련된 요소들 자세히 안 봤던 내용들을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고생하셨고, 점심시간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